아, 네, 안녕하세요. 연락플랫폼 TV입니다. 제 앞에 지금 축구화 안킬레가 있는데요. 아마 이 축구화가 어느 브랜드의 축구화인지를 맞힐 수 있는 분이 안 계실 거예요. 왜냐면, 여기 있는 형태의 축구화는 기본적으로 축구화인 건 틀림없는데, 뭐, 로고라든지 옆에, 뭐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예, 요 밑에 지금 로고가 들어가 있긴 한데, 오늘 제가 지금 안 알려드리는 게, 한 맞춰 오시라고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그래서 그런 거고. 아, 요 모델을 제가 구입한 게 2002년 경인데요. 2002년 경. 전 세계적으로 몇개 정도 나왔는지는 모르겠고, 하여간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축구화이기도 하고, 요 제품을 소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옛날 축구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축구와 관련된, 축구 연락과 관련된 역사 이런 걸 찾아보면, 옛날에는 축구화들을 가죽으로 만들었다든지, 스터드를, 아니면 뭐죠? 플레이트를 가죽으로 만들었다든지,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죠. 그런 얘기들이. 근데, 아니면 스터드 람으로 만들었다든지, 물론 이 제품인 경우에는, 스터드가 지금 알루미늄 스터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지금 손에 상표를 가리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시게. 예. 축구화 브랜드들이, 뭐, 폴리우레탄 스터드, 그러니까 SG 모델 타입의 이제 그런 스터드를 사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하여간 지금과는 다른, 예전 스타일들은 과연 어땠었나, 그걸 그럼 어떤 식으로 제작을 했었었나 하는 거를 잠깐 맛볼 수 있는 신발이어서 제가 이 제품을 들고 나왔어요. 요 앞에 저희가 보내드렸던 영상이 그거였잖아요. 판토폴라 도로 제품인데, 판토폴라 도로 제품도 천연 가죽을 사용하는 그걸 베이스로 해서 축구화를 만들고 있고, 이제 최근에 이제 모던 스트림 라인, 그러니까 비교적 현대적 스트림 라인에 가까운 제품들을 만들고 있어서, 그게 이제 슈퍼 라이트였나요? 그러니까 스타라이트였나? 스타라이트라는 이름인데, 이 브랜드가 이제 뭐죠? 별을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제 그런 이름을 넣는 모양인데, 가만 보면 옛날 축구화를, 저희가 판토폴라 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만든 축구화를 보면, 우리가 이미지상으로 보면 옛날에 뭐 1950년대, 60년대 이런 선수들이 신고 있는 걸 보면, 와, 저뭐 축구화, 그러니까 저렇게 생겼지? 투박하게? 그런 생각을 주로 하게 되죠. 근데 막상 그 당시 제품들을 보게 되면 사실 투박한 거는 맞아요. 소재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투박하고, 그 다음에 지금 기준으로 보면 무게가 무겁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문제는 그걸 넘어서서, 그럼 축구화의 기능적 차원, 근데 이렇게 축구의 기능적 차원을 얘기한다 그러면 복잡해지죠. 왜냐면 축구화가 구현해야 되는, 아니면 구현해내야 되는 기능적 차원에서 선수들의 개인별 실력, 축구의 레벨, 그러니까 축구 기술적 능력의 레벨에서 어느 정도 향상되는 거를 우리가 장비로부터 기대할 수 있느냐 하는 거가 기본적으로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기능적 향상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라는 거는 공을 발로 다루는 경기이기 때문에, 발로 다루는 데 있어서 발을 감싸고 있는 이 축구화가 실제 각 선수들 개인의 능력에 어느 정도 개입을 해서 어느 정도의 경기를 향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그 차원의 문제를 다루는 거는 생각보다 어려운 게, 이게 어떤 특정한 개인의 능력이 축구화에 반영이 되거나, 아니면 축구화가 개인의 능력을 반영을 해서 퍼포먼스를 발휘한다고 할 때, 그것들이 개인의 주관적 기분이 아닌 과학적 영역에서의 경기력 향상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가 하는 거를 데이터로 뽑는 게 불가능해요. 왜냐면 공을 다루는 것 자체는 과학의 영역에 속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축구화를 신고 여기에 엄청나게 두꺼운 스터드를 갖다 꽂아놓고 100m 달리기를 하라는 경우와, 그래서 무게를 한뭐 800g, 1kg짜리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달리기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무게를 200g으로 맞춰져 있는 축구화를 신고 달리기를 하려면 기록상의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그거는
축구화의 무게가 경기력에 미치는, 스프린트에 미치는, 체력 소모에 미치는 영향성을 측정하는 방법이긴 한데, 문제는 축구화의 가장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물론 이 축구화가 개발된 거는 그 잔디밭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축구라는 거를 우리는 인조구장에서도 하기도 하고 맨땅에서 하기도 하고 하지만 유럽 지역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맨땅에서 운동을 한다는 자체가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잔디를 상정을 하고 그 잔디밭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스터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뽕이라는 거를 지금 뽕? 좀 웃기네.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러한 형태의 축구화가 만들어지고 개발이 되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경기력에 실제로 안 미끄러지게 하는 거거나 안 미끄러지게 하는 게 경기력 자체에 영향을 미치긴 하죠. 왜냐하면 공을 상대방과 수비수와 경쟁을 하는데 제가 공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딱 드리블해서 치고 나가는데 제가 미끄러지면 공을 잃으니까 그건 매우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반면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축구화의 경기력이 미치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축구화를 신고 공을 다루는 입장에서 분석을 한다고 하면 전혀 문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을 다룰 때 공은 순간적으로 공을 발에 임의로 여기에 발에 올려놓고 있지 않는 이상에는 공과 접촉하는 시간은 극히 짧거든요. 킥을 할 때 킥을 하게 되면 어떤 축구화의 어느 부위에 접촉되는 순간은 뭐 0.1초, 뭐 0.01초 이런 식으로 돼요. 딱 때리는 순간 그냥 공은 날아가 버리니까. 물론 고속 카메라로 촬영을 하게 되면 그 시간이 나오고 공의 발이 맞았을 때 이게 공이 쑥 들어가죠. 쑥 들어가면서 공이 튕겨 나가는 것들을 고속 촬영 화면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축구화의 그립성 아니면 터치성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개입을 하긴 하는구나, 할 수 있겠구나. 문제는 너무 공과의 발과의 접촉 시간이 짧기 때문에 사람의 뇌의 사람의 아니면 신경 인지 기능상으로는 그 짧은 순간을 캐치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인식하기는. 그러니까 공에 발을 드리블한다고 해서 탁탁탁탁탁탁 치고 나가면 분명히 발의 일정한 부분에 공이 닿기 때문에 공과 발이 접촉하는 감각을 개인들이 느낄 수는 있는데, 그렇다 그래서 축구화의 소재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감각이 분명히 다른 거는 맞아요. 왜냐면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신발 여기를 전부 강철로 만들어서 축구화를 만들어서 뭐 툭툭 치고 나가면 강철과 공과의 그 다음에 사람 발과 사이에 느껴지는 감각이 종이로 만든 거를 탁탁탁 치고 나갔을 때 느낌과는 같을 수가 없겠죠. 문제는 느낌이 다른 것들이 기능적 차원에서의 성능을 좌우하는 판별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부분이에요. 그러한 거는 개인이 축구화를 신고 공을 건드릴 때마다 자기 발이 어떤 감각을 전달을 하느냐 하는 거에 대한 개인적 평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점이 어려운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모든 라인들 어떤 걸 볼까요 한번? 가장 최근에 나온 거 뭐 비전 같은 거를 보죠. 비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대적 나이키에서 만든 거니까 최첨단 축구화라고 할 수 있겠죠. 니트가 사용이 되고 목이 올라와 있고 양말처럼 뭐 끈이 안쪽으로 숨겨져 있고 그걸 왜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래요. 예.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네메시스 같은 거. 예. 네메시스 굉장히 얇은 천으로 밴딩 전체적인 어퍼 자체가 아예 천으로 코팅을 처리하고 그 천에 약간의 이제 이 신축성을 갖도록 해서 발을 래핑을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무게도 뭐 200g 정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굉장히 가벼운 제품이고, 이런 다양한 소재의 제품들이 실제로 다양하게 존재를 하는데 그 존재하는 각각의 소재 어퍼 소재가 다름으로써 공을 접촉할 때마다 서로 다른 느낌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느낌은 그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이키에서 얘기하는 플라이니트랑 그 다음에 이 아디다스 네메시 사용되고 있는 이 우븐천이랑 비교를 했을 때
뭐가 더 축구의 기능적 성능을 더 좋게 하냐, 선수에서 경기력에 더 직접적인 도움을 주느냐 하는 거는 판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느낌이 다른 것뿐이고 실제로 각 개인이 추구하는 발의 감각, 느낌 이런 것들은 오랜 그 감각기관에 그 축적된 것들, 그러니까 공을 어떤 축구화를 신고 20년, 30년 동안 공을 차면 공의 성질도 다 바뀌고 신발의 성질도 다 바뀌어오지만 본인이 공에 컨택을 했을 때 어떤 느낌, 그런 느낌들이 경험적으로 축축 감각적으로 축적이 되어 있고, 그러한 축적된 느낌에서부터 완전히 이질적이다, 그러면 그 축구화를 되게 못 신게 되거나 그 축구화를 기피하게 되고, 자기가 수득 신고 왔던 축구화를 기준으로 공을 터치를 했을 때 일정한 감각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 그 축구화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축구화 선택의 요령, 방법은 단순해요. 단순한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딱 얘가 우리가 축구화 파는 곳에 가서 축구화를 선택을 한다고 하면 머리 아프죠. 왜냐하면 막 그 호날두가 신는 것도 있고 메시가 신는 것도 있고 살라가 신는 것도 있고 막 그러니까 손흥민이 신고 있는 것도 있고, 아 이걸 내가 뭘 사야지 내가 살라처럼 되고 내가 손흥민처럼 될까 호날두처럼 될까 메시처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과연 축구화가 달라지거나 축구화가 더 새롭게 만들어졌다고 해서 각 개인들이 원하는 정도의 경기력을 이 축구화들이 발현시켜주느냐, 이제 문제는 그거라는 거예요. 저희가 여러가지 현대적 축구화의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그리고 천연가죽 사용한 모델들에 대한 과도한 집착, 그러니까 강박관념적 집착을 제가 보이는 이유, 그거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공의 발에 닿는 느낌이 제 경험적으로는 천연가죽, 특히 캥거루 가죽 제품들을 워낙 오래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그때 얇은 캥거루 가죽, 얇은 패딩 처리되어 있는 신발을 신었을 때 우선 제일 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라운드 환경이 맨땅에서 인조구장, 천연구장 뭐 이렇게 바뀌면 그 구장에 적합한 형태 스터드나 그런 것들이 아웃솔 플레이트가 구현되어 있는, 구비가 되어 있는 제품을 신었을 때 비로소 경기장 안에서 축구화 자체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로부터 해방이 돼서 편하게 공을 차울 수 있다는 장점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 돌기가 있다, 돌기가 없다, 아니면 폼팟이 들어가 있다, 없다, 아니면 여기에 뭐 블레이드가 들어가 있다, 없다, 그런 것들은 그럼 왜 아무런 근거가 없이 나이키나 아디다스에서 그런 것들을 갖다 쓰느냐? 근거가 없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과학적 영역에서 데이터를 뽑을 수는 있어요. 문제는 제가 축구와 무게에서도 다뤘듯이 과학적 영역에서 데이터를 뽑았다고 하더라도 그 데이터가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것들이 유의미한 거냐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경기에서 정말 그렇게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요소인데, 우리가 축구화를 볼 때 과거 축구화든 현대 축구화든 축구화를 잘 이해하려 그러면, 또 아니면 특히 내가 축구화를 살 때 내 발에 잘 맞는 축구화를 살려고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버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사실은 어렵죠.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그 새로운 제품에 막 이런 소재도 사용되었습니다, 저런 소재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우선은 그게 뭔지, 그렇게 그게 어떤 착화감을 줄지. 그러니까 그 궁금증 때문에 새로운 제품을 사거나 아니면 다른 리뷰어들이 와 좋습니다 하면 와 정말 좋은가 보다 하고 사서 신어보죠. 예. 근데 사실 그렇게 신어봤을 때 좋은, 아주 진짜 정말 좋은 건 몇 개 안 되죠. 예. 왜 그러냐면 그 축구화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소재에 대한 어떤 특성을 이해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그 뭐 가장 중요한 게 소재 특성에 가까, 지금 현재로서는 가깝고, 그 다음에 신발의 구조, 라스트의 문제, 그 다음에 그동안에 축적된 경험상으로 봤을 때 내 발에 어떠한 부분이 어떤 식으로 되었을 때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라는 것들 알죠. 예를 들면 힐컵이 높다라든지, 힐컵이 너무 딱딱하다든지, 아니면 텅이 너무 길다든지, 아니면 아킬레스와 축구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이쪽 부분이 너무 높아서 그 복숭아뼈 밑에가 쓸린다든지, 아니면 발볼이 너무 좁아서 발바닥에 물집이 생긴다든지, 그러한 여러가지 요소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경험적 데이터를 체계화시켜 놓고 있지 않은 한에서는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어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계속 테스트를 해보고 비싼 돈을 지불한 다음에 돈을 날리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처럼 뭐 수집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팔이 안 맞으면 아 이건 안 맞는 축구하구나 하고 그냥 마음 편하게 제껴놓으면 되는데 또 대부분의 분들은 실착을 하시니까 그리고 실제 그 제품이 좋다고 하면 얼마나 어떻게 좋은지를 체감을 하고 싶으니까 사용을 하게 되고 안 맞으면 팔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안 맞아도 안 팔아요. 예. 그대로 다 보관을 하고 수집을 하는 입장이니까 바로 이제 그런 점들인데 그런 차원에서 그 저희가 리뷰를 해드렸던 판토폴라 제품 같은 경우가 왜 의미가 있느냐 그 제품 그 판토폴라를 얘기를 하는 건 사실상 미즈노라든지 천연가죽으로 축구화를 만드는 대개 브랜드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천연가죽 아니면 인조가죽으로 사용한 하이브리드까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거는 결국 신어보면 신어볼수록 발에 편하게 축구화가 밀착되게 하는 방법 그게 반드시 이러한 니트 타입의 신축성을 이용하거나 우본천 타입의 신축성을 이용하는 뿐만 아니라 천연가죽 자체로도 얼마든지 더 구현이 되고 실제로는 천연가죽이 갖고 있는 어퍼 소재 자체의 장점을 이 인조가죽 계열 그러니까 니트를 포함한 인조가죽 계열이 충분히 구현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가지 장치들을 계속해서 집어넣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캥거루 가죽은 능가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한 노력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캥거루 가죽은 자연적으로 섬유 가죽 자체가 과다한 힘을 받게 되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신축과 수축이 계속 반복이 되죠. 반복이 되면서 자기 발에 맞게 돼요. 그걸 우리가 흔히 승형 과정이라고 얘기하죠. 내 발에 잘 맞는 형태. 근데 어떠한 특정한 인조가죽 플라스틱 계열 그러니까 판토폴라가 얘기하는 플라스틱 그러니까 왜 우리가 플라스틱 신발을 신고 불편하게 공을 차느냐 그랬을 경우에 발끝, 발목, 발등, 힐 이런 데 전체적으로 불쾌한 경험 아니면 아픈 경험, 통증을 유발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가죽 축구화를 신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유럽 구장처럼 물이 많은 경우에 수분 흡수율을 어떻게 낮추냐 천연가죽은 분명히 한계가 있죠. 네, 여기 코팅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데 비해서 인조가죽에 방수 코팅 처리해버리면 사실은 쉽게 그런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그 다음 천연가죽의 축구화가 무게는 천연가죽으로는 아무리 해도 300g 이하 270g 290g 못 낮춘다. 그러면 가벼운 결에서 발의 족형에 따라서 이런 인조가죽 축구화가 200g, 200g 이하 제품이 잘 맞는다 그러면 이런 축구화를 선호를 하겠죠. 그런데 반면에 미즈노 모렐리아나 아니면 판토폴로의 슈퍼레게라처럼 무게를 200g 이하로 맞출 수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뭘 선택하느냐 이거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40년 전, 50년 전 축구화를 지금 들여다보면 과연 이 축구화가 지금 신을만 하지 못하는 제품인가?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초에 그 제 커뮤니티 올렸던 예를 들어서 게르트 뮬러 제품, 그 다음에 그 월드컵 78 제품, 이런 제품들을 소개해드린 이유가 바로 옛날 제품들을 들여다보면 그 제품 자체가 지금도 그 제품에서 예를 들면 플레이트의 소재를 약간만 개선을 한다든지 그러면 사실은 보통 일반인들 아니면 심지어 사실상은 프로 레벨에 있는 선수들조차도 사용하기에 아무런 문제 갖고 손색이 없는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화에 여러 가지 그 변화들 여러 가지 변화들이 쭉 있어 왔죠. 그동안에 쭉 있어 왔는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큰 극적인 변화는 어퍼의 결국에 사용된 소재의 변화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어퍼의 소재 변화 실제로는 이 아웃솔 플레이트의 소재 변화와 비교해서 어떻게 더 발전이 됐냐 뭐가 더 발전이 됐냐 그러면 사실은 아웃솔이 더 많이 바뀌었나 아니면 어퍼가 더 많이 바뀌었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근데 분명한 거는 뭐냐면 어퍼는 과거나 지금이나 이 천연 가죽은 그대로 사용이 되는 데 비해서 반면 아웃솔 플레이트는 과거에 만든 소재로는 더 이상 지금 사용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게 이 축구화를 보여드리는 이유인데요. 제가 요거는 끝까지 감춰야겠다. 네. 여기에 이 축구화의 아웃솔을 보시면 이렇게 하면 보일까? 브랜드가? 모르겠네. 네. 여기에 있는 아웃솔 플레이트의 소재가 뭐처럼 보이세요? 이게
여기에 있는 아웃솔 플레이트는 가죽입니다. 가죽이고, 지금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금강구두의 리갈 계열 이런 신발들 보면, 창이 뭘로 되어 있죠? 창이? 고급 가죽 축, 그 구두들, 정장 구두들이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예전에. 이탈리아의 유명한 브랜드들. 아테스톤이라든지, 뭐, 페라가모라든지, 또 뭐 있죠? 몇 가지 유명한, 뭐, 그런 구두들을 보면, 창이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축구화도 창이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고, 실제로 그 당시 옛날에 만들던 방식대로 그대로 만들어져 있어요. 물론, 제작은 이 축구화가 2002년경에 제작된 축구화여서, 스터드는 알루미늄 스터드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보면 창이 가죽으로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터드가 끼어져 있는 부분에 보면 요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스터드를 꼽는 부분들은 지지할 수 있게 스터드에 소켓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부분을 지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뒤쪽도 이렇게 보면 여기에 전체가 다 가죽이고 그 다음 여기가 가죽으로 패치가 또 처리가 되어 있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고급 구두를 보시면 알 수 있다 뒤축에 그 이런 가죽으로 만들어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뒤축 같은 경우에 여기 바닥 말하는 건데 요 아웃솔 플레이트에 여기가 단단한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실제 고급 그 브랜드 그러니까 명품 브랜드들의 신발에 뒤축을 보면 다 이런 식으로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신발을 신으면 불편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SG 모델이기 때문에 불편한 요소가 아예 없지는 않겠죠. 예, 없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웬만큼은 쓸 수 있는 거다. 보면 이 소켓이 보이시죠? 뒤쪽에 있는 요 동그란 게 보이는 안쪽에 두 개가 바로 잘 알고 있는 그 이 SG 스터드를 끼우기 위한 소켓이에요. 고정시켜주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죠. 그러나 여기에 보이는 인솔은 그래도 현대적 인솔을 사용했기 때문에 스터드에서 전달되는 그 뭐라 그러죠? 스터드 압은 어느 정도 충실하게 커버를 해줄 수 있는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신발끈도 보면 아주 옛날 스타일이죠. 예, 옛날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퍼와 상표 보이나요? 어퍼와 그 다음에 아웃솔 플레이트를 결합시키는 방법에 보면 여기가 전부 다 스티칭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가 쫙 스티칭으로 되어 있어서 근데 이 가죽 자체는 굉장히 하드한 가죽이에요. 여기가 하드한 가죽인데 사실 가죽이기 때문에 이걸 아무리 휜다고 하더라도 부러지진 않죠. 그건 장점이지만 이제 물이 스며들면 문제가 돼서 무게가 무거워지거나 한 단점이 있으니까 수분 흡수리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이런 패치를 붙이는 거는 전부 저 조그맣게 점으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전부 다 얇은 못을 이렇게 신발에 넣고 때린 거예요. 작은 못들을 그렇게 해서 결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신발의 총체적 무게는 당연히 무거워질 수밖에 없겠죠. 무거워질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가죽 패치를 대고 가죽을 대고 신발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끈이 들어가는 부분에 요 그 고리 신발끈 고리를 쇠로 만들어서 얇은 이것도 알루미늄 계열일 거예요. 그런 걸 사용했는데 제가 예전에 다른 그 판투플러 때 말씀드렸네. 여기에 그 저희 집 뒤쪽에 이 공장에 있었다고 이거 만드는 평생 이거만 만드신 분들이 계셨었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만들어진 축구화하고 가죽의 덧댐 기본적으로도 이 가죽 덧댐 같은 경우는 아마 1940년대, 50년대만 해도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형태였을 거예요. 신발의 구조상으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구두를 만들던 사람들이 왜 축구화를 쉽게 만들 수 있었냐 하는 건데, 뭐, 판토폴라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그 코블러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구두, 재화공이라고 해야 되나요? 구두 만드는. 그 사람들이 스포츠 신발에 뛰어들어서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당시 그러니까 1800년대 축구화가 1820년 30년 40년 뭐 이럴 때 제가 입고 있는 에버튼이
1878년에 창단을 했거든요. 1878년. 제가 히샬리 형을 좋아해서 요새. 에버튼 그림이었는데 1878년에 창단한 에버튼 같은 경우. 그전에도 물론 축구를 있었고 축구팀은 있었으니까. 그리고 축구할 때 신는 신발도 있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는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석유의 추출물 기반으로 하는 그 뭐죠? 그 우레탄 소재, 플라스틱 소재들이 개발되기 전이니까 이런 신발을 사용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우리 고무 같은 거는 충분히 사용되지만 일제 그래서 그 당시에 구할 수 있는 소재들 그리고 자기들이 신발을 기존의 구두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던 방식을 기초로 해서 만들고 지금은 여기가 알루미늄이지만 당시는 스터드도 여기를 그 못으로 박아 넣어서 여기를 딱딱딱 때려 넣어서 고정시켰다는 거예요. 소재는 역시 여기에 사용된 것과 같은 단단한 압축으로 되어 있는 가죽. 여기 굉장히 단단한 가죽이거든요, 이게. 단단한 가죽 아니면 나무 어떤 경우에는 뭐 그런 것들을 해서 신었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예, 여기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스크루의 길이가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에 말하는 요 부분이 나사의 길이. 요 나사의 길이만큼 만약에 못을 쳐 넣는다. 예, 그러면 어느 정도 나사, 못의 두께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을 하면 스터드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지만 사실은 경기가 격해지고 그랬을 경우 힘이 더 많이 받게 되면 나사라든지 여기에 들어가는, 여기서 그 이 스터드를 고정시키는 방식에 있어서의 그 못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휘어지거나 하면서 스터드가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뭐 이런 가죽 같은 거를 만들고 그라운드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빨리 달아 없어지거나 하는 현상들이 있었겠죠. 예. 그래서 그 이 축구화들의 지금 과거에 이런 식으로 가죽을 만들어졌다는 거. 그러나 어퍼는 그 당시에 사용되던 하이 퀄리티의 가죽들이 점점 가죽 가공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가죽. 가죽이 새롭다는 건 좀 웃기긴 하지만 소재를 어떻게 가공하겠다는 게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그 다음에 그 가죽의 질인데 제가 그 판토폴라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발의 가죽이 양쪽을 이렇게 비춰보면 가죽이 한 소에서 나온 가죽이냐 아니면 다른 가죽을 서로 결합을 시킨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급 제품일수록 사실은 소가 피부에 우리가 이렇게 뭐 긁거나 상처가 남듯이 동물 같은 경우도 모기한테 물리거나 하면 거기에 상처가 남고 흉터가 남아요. 그러니까 고급 제품일수록 실제 좋은 소의 가죽을 하나 딱 건져내면 거기에 모기에 물린 자국 아니면 다른 해충에 물린 자국 아니면 어디 부딪혀서 난 상처 자국이 있으면 고기를 도려내거나 아니면 그 부분이 만약에 가운데 있다거나 이러면 잘라내서 그 부분을 없앤 다음에 나머지 부분만 사용하거나. 그런데 대개 그냥 보통 저가의 운동화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을 크게 고려치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위에다 피부 코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가려지니까 모기가 물린 정도는 가려질 수도 있죠. 소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외하는 걸 그렇고 대신에 가죽이 밀렸거나 가죽이 이놈의 소가 뭘 장난치다가 다쳐가지고 흉터가 남았다 그러면 그런 또 실제로 가죽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가죽의 품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가죽에 예를 들면 이제 그 워터 리플런트 그러니까 물을 얼마나 발수화를 잘 하느냐 그리고 수분 흡수율을 낮추느냐 하는 그런 가공 기술들이 계속 개발이 되면서 이 천연가죽 축구화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그 다음에 공학적으로는 뭐 스티칭 대신에 본딩 처리를 함으로써 스티칭 사이로 물이 들어오는 걸 막아준다라든지 이제 그런 기술들이 이런 축구화를 기반으로 해서 이 축구화의 단점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계속 발전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옛날 축구화를 만들어서 어떻게 만들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축구화는 이렇구나 하고 보는 것과 그 다음에 그런 걸 기초해서 옛날에 이런 신발들을 신었을 때 착화감과 이게 SG 모델이니까 최근에 나오는 제품의 SG 모델과 비교를 해서 착용을 했을 때 무게를 제외하고 발에 전체적으로 전달해주는 핏감, 착화감 이런 것들이 어떤 게 더 좋으냐 안 좋으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되죠. 그러니까
옛날 제품이라 그래서 반드시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얘는 기능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코파 문디알이 무게가 270-290g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코파 문디알만큼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축구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를 들면 아디다스에서 코파 문디알의 후예로 불리는 코파 20.1, 20+ 이런 모델만 하더라도 과연 이게 무게상의 이점은 있긴 하지만 착화감상에서 아니면 실제 아마추어들이 인조구장이나 천연구장에서 경기를 했을 때 그 편한 정도 그 다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부 이런 걸로만 따진다고 하면 어차피 소재가 똑같으니까 뭐 기능적으로 차이가 날 게 없잖아요 전혀.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에 코파 문제알이 코파보다 더 떨어지느냐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반드시 최신 제품이 과연 더 좋은 것이냐 아니면 old is but good is니 오래되긴 했지만 좋은 건지 이런 거죠. 야, 그런 측면에서 보면 판토플러 같은 경우에 과거에 자기들이 전통적 방식을 고집하고 미주노도 마찬가지죠. 그런 방식을 고집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축구화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해석을 하고 새롭게 출시한다든지 아니면 전통적 방식으로 축구화를 만들어서 발의 편안함을 추구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나온 현대적 축구화라고 불리는 첨단 기술이 동원된 소위 실제로 그게 첨단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소재가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 자체를 보면 소재 산업 쪽에서 보면 점점 새로운 기술들이 가서 여러 가지 형태의 전보다 더 나은 점에 분명히 착안된 것들이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원단의 내구성, 원단의 신축성과 복원력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좋다. 그 대표적인 게 매트릭스 세버 같은 거고 그런 건데 과연 그런 것들은 원단상에서 그 소재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잘 활용이 될 수 있는 산업 분야에 투입이 돼서 사용이 되면 확실한 어떤 효과가 있지만 그 소재가 축구화 어퍼에 사용이 되었을 때도 과연 이 원단이 개발될 당시에 소기의 목적, 그 소재가 추구했던 어떤 기능적 특성을 축구화가 구현을 해서 그것이 축구 선수들에게 경기력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하는 거에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갖고 있는 모델 중에서 굉장히 오래된 제품을 하나 제가 갖고 왔는데 사실은 뭐 2002년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제품 자체로 보면 오래된 건 아니지만 제품을 제작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아주 옛날 방식을 채용을 해서 신발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축구하고요. 2002년에 이 제품이 국내에도 나왔었어요. 국내에 나왔는데 아무도 몰랐죠. 이런 제품이 나왔는지를. 네, 아무도 몰랐는데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이게 출시됐을 때 가격이 2002년 기준으로 82만 5천 원이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축구화 중에서 사실은 축구화 제품 소비자 가격으로 보면 가장 비싼 제품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그랬고 여기에 안쪽에 부분들도 다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물론 소가죽입니다. 텅도 다 가죽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끈이 지금 매여져 있는데요. 이 끈은 제가 맨 게 아니고 제품이 나왔을 때부터 이렇게 묶어져 있었어요. 그거를 그냥 구입을 했던 거고 물론 82만 5천원을 다 주고 구입하진 않았어요. 다 주고 구입하진 않았지만 소비자 가격에 82만 5천원이라는 거 그리고 이게 한국에 몇 쪽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적은 양이 나왔을 거라고 추측은 하고 있고 뭐 10켤레 이상이 이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 제품이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메이드 인 이탈리아에서 그래서 해외에서도 이 제품이 과연 나와서 지금도 유통이 되는지 중고로든 아니면 새 상태로든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옛날 축구화가 가죽 패치로 붙여서 가죽을 어퍼와 결합해서 가죽으로 만든 아웃솔 플레이트를 사용한 축구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는 거를 손으로 가렸습니다. 브랜드 하는 거를 잘 볼 수 있는 제품이어서 오늘 이 제품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브랜드가 궁금하신가요? 네. 못 보던 제품이어서 궁금하시겠죠? 제가 공개를 하면 놀라지 마십시오. 네, 살바토레 페라가모에서 만든 신발입니다. 축구화.
메이드 인 이탈리아고, 당시에 그 한국의 페라가모 코리아가 정식으로 수입을 해서 한국의 2002 월드컵 프로모션 차원에서 신발을 공개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안쪽에도 페라가모로가 들어가 있고, 요 밑에 신발에도 페라가모라고 적혀 있어요. 가격이 매우 비싸죠. 매우 비싼데 사이즈는 이게 7 사이즈, 그러니까 UK7이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한 250원도 되나요? 260원도 되나요? 260원도 되겠군요. 네. 요 사이즈 한 개만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명품이니까 명장이겠죠? 예, 명품이니까 명품이라고, 축구화 자체로도 명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멋진 명품 축구화를, 소개를 해드렸고, 이런 축구화를 보면서, 최근에 나온 축구화들, 아니면, 과연, 우리가 나에게 실질적으로 경기를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들이 어떤 거냐, 그런 것들이, 우리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또 축구에 정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과거의 축구화들이 정말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을까, 아웃솔플레이트는 어떻게 구성이 됐고 그랬었을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예, 그런 제품이어서 제가 신년 특집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여기가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스터드가 꽂히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뭐 옆에서 봐도 가죽 패치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신발이 만들어졌고요. 이 제품은 사실은 이제 요 그 알루미늄 스터드 말고도 따로 스터드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져 섞여 있는 스터드가 이 페라가모 박스에, 역시 명품답게 이런 것도 그 종이가 아니라, 네, 이렇게 천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가격은 얼마였죠? 네. 892,000원이군요. 여기 보면 보이시나요? 네. 892,000원. 아, 이 초점이 여전히 안 맞네요. 네. 892,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수입 연월이 2002년 6월 8일 이렇게 되어 있고, 2E의 뭐죠 이게? 255mm고요. 여기 보면 그래도 이런 명품 브랜드 오히려 정확해요. 재질에 이렇게 어떻게 적혀 있냐면, 읽어보면 재질에 가피 소가죽, 창 소가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품의 명칭은 월드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월드라고 적혀 있어요. 네. 굉장히 제가 아끼는 제품이고, 이런 제품도 이제 사실은 제가 이 축구화 리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그러니까 78 월드컵 말고도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제품이 이 제품이고, 이 제품의 스페어 스터드는 이렇게 PU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예, PU 타입이고 보통의 스터드보다는 훨씬 더 넓게 구성되어 있는 형태를 해서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물론 그 길이는 뭐 13mm, 16mm 이런 식인데, 사실 13mm보다는 전통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넓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나일론, 일종 나일론이죠. 나일론 스터들이 이렇게 따로 여기에 페라가모 로고가 들어가 있는 조그만 천에, 예, 들어가 있고요. 물론 싸구려죠. 명품 브랜드 같지 않은 싸구려 그 렌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예,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하여간 제가 어쨌든 이런 제품을 제가 그 구입을 하게 된 건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런 제품들을 구입할 때 어떤 레이더가 발동이 돼요. 레이더 발동되는 게 뭐냐면, 뭔가 어디를 가면 뭐가 있을 것 같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아디다스 나이키는 사실은 몇 개월 단위, 6개월 단위 수주가 이루어지고 분기마다 새로운 제품들이 출시가 됐었으니까, 과거에는 그거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당연한 거였는데, 뭔가 촉이 오는 거죠. 새로운 제품을 살 때쯤 되면. 그래서 그 촉이 이끄는 대로 매장을 순시하는 거예요. 동대문 뭐 아디다스 매장, 뭐 어디야, 나이키 매장, 뭐 이태원 나이키 매장, 이런데
순회를 하다 보면 뭐가 걸리죠. 예, 그래서 2002년 당시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이 페라가모를 구입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 페라가모 명품 브랜드인 페라가모에서 만든 전통적 방식으로 만든 축구화, 그 축구화가 구두 장인들에서 코블러들에서 어떻게 구성이 되고 만들어졌냐 하는 거를 오늘은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시간이 될줄 기대하고요. 지금까지 또 시청해주셔서 시청해주신 분들한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